어서오세요 여러분, 연아입니다. 중급집 대표 음식들을 준비해서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. 이 친구들이 불었어요. 불은 거 맞고,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 좀 나눈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. 먹기 전에 사이다 한 입만 먼저 좀 해야겠어. 얼굴에 상처는 우동이 놀아주다가 우동이 발톱에 긁혔습니다. 저는 국물인 짬뽕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국물이 레전드인데 면이 국물 다 먹어버렸어요. 와, 미쳤다. 크림새우. 진짜 맛있는데요? 멘보샤 ASMR. 이번엔 짜장면. 아, 짜장면 떡 됐어. 다 준비가 늦은 제 잘못입니다. 근데 저 보통 시켰는데 왜 꼬배기로 보내주셨지? 음식 좀 가까이 보여주세요. 어때요? 군침이 싹 도나요? 아... 이 방은 방을 다시 판다는 뜻입니다. 더워가지고 옷 좀 갈아입고 왔어요. 이 방 했으니까 다시 먹을게요. 자, 짜장. 아, 진짜 맛있어요. 아, 밥 먹고 싶은데? 밥 먹어야겠다. 짜장 소스가 이게 진짜 밥도둑이거든요? 그래서 볶음밥을 먹겠습니다. 볶음생기라고 볶음밥 먹을게요. 왜 너도 먹을래? 꼬동아 먹방 하자. 샐러드에 양념이 안 묻었나? 아, 안 묻었네. 이거 먹어라. 너 다이어트 해야 돼. 이거 먹어. 먹기 싫어? 진짜 이거 짜장 소스에 밥은 아주 그냥 와, 그지, 이거지. 밥 한 숟가락 먹고 짬뽕 국물 쓱. 아, 진짜 여러분, 여기 짬뽕 국물 진짜 맛있어요. 탕수육 너무 관심 안 줬다. 탕수육 진짜 싫어합니다, 이거. 고기가 두툼해갖고, 탕수육 얇은 고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거 드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제가 예전부터 게임 방송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.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취미가 많이 없어요. 운동하거나 걸어다니고 뛰고 하거나 게임하거나 그냥 노래 부르거나 이거밖에 없는데, 아, 등산도 있네. 게임을 요새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? 제가 한때는 정말로 게임을 잘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게임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유튜브 알고리즘상으로 일단은 제 지금 채널에다가 바로 라이브로 게임 방송을 진행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다른 플랫폼에서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TV에서 롤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게임 방송은 어디서 하는 게 나을까요? 아, 이제 말이 너무 길었다. 짜장면 너무 뒤적뒤적만한데 먹진 않아서.
아, 짜장면 왜 후후 부러진 거야? 아, 이거 면 먹을 때 습관이에요. 진짜 이거 습관.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먹방 라이브. 아, 당연하죠. 좀 먹다가 딴 얘기로 좀 셀게요. 게임을 하면은 특히 롤이란 게임은 5대5 팀 게임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로 많아요. 저희 분노를 음악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 해서 네, 리코더를 좀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네, 앞으로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. 그 방송을 한다면은 아주 이상한 웬 또라이가 한 명 있나 싶을 내가 알던 윤호가 아닌데 피아노도 준비됐고요. 하모니카도 준비됐고요. 먹방아 되게 많이 쉬고 죄송합니다. 탬버린도 준비했고요. 게임 방송에 쓸 제 그 분노 조절 장치입니다. 됐어. 이거 말고도 좀 많아요. 몇 개 아직 안 꺼낸 게 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늦으면은 일요일 월요일쯤에 시작을 할 건데 정해지는 대로 방송을 일단 한번 키고 링크 남겨 두겠습니다. 그리고 그 게임 방송 말고도 공포 게임 있잖아요. 뭐 라스트 오브 어스라든지 일단 그런 것도 좀 해서 좀 반응 좋으면 그 좀 계속 시리즈별로 뭐 깨가는 그런 거 한번 시켜볼 예정입니다. 어떤 컨텐츠요?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. 우동이 먹방해도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어제 제가 새벽에 영상을 찍었었거든요, 집에서. 우동이가 이거 봐요. 먹방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? 인정? 우동이 먹방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? 너 말이야, 너. 가장 좋아하는 음식 탑3요.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팝콘이 좀 약간 영화관을 안 가다 보니까 이 팝콘의 호감도가 좀 떨어졌어요. 그래서 저 팝콘보다는 일단은 밀크쉐이크가 정말로 좋아하고요. 그리고 대창을 좀 엄청 좋아하고 뽑자면 삼겹살 아니면 곱돌이탕? 항정살? 예, 네,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 음식은 딱 한 요 정도까지만 먹겠습니다. 요 정도까지만 먹고 짬뽕 같은 경우도 면은 일단 다 먹어서 딱 요까지 먹으면 될 것 같고요. 크림새우 일단 먹으면서 마무리 지읍시다. 대형 먹방 할 때 똑같은 종류의 많은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? 좀 케바케인데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솔직히 물리긴 하거든요. 고기 제외. 고기는 얼마나 먹어도 맛있다. 진짜 고기에 대해서는 그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. 저는 그 고진감래를 고기에도 쓰고 싶어요. 고기는 진짜 맛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또 먹겠습니다. 고진감래. 저 MBTI 큐트 말고 섹시로 해주면 안 돼요? 푸드파이터 꿈이요? 꿈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상황이 겹치면서 도전 먹방도 정말로 없고 해외에 있는 푸파드 애들이 강강무소식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꿈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진행하기가 지금 힘들다? 예, 인 것 같아요. 근데 애칭은 정해졌나요? 안 그래도 저희 그 팀장님께 제가 한번 혼이 났는데 네,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좀 이쁜 이름 좀 지어주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 그렇게 해서 오래 걸릴 거면 차라리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부르기 편한 거 아무거나 지으면 된다고. 그 기다리신 분들도 지친다고. 아마 진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날 것 같아요. 예, 네,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윤호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중국집 대표 음식들이라 할 수 있는 메뉴들 일단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다들 일단 너무 맛있었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이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게임 방송을 시작하고 있겠네요. 꾸밈 없이 그냥 저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드리고 좀 더 제가 성장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우리 먹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에 약간 좀 거리가 멀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가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. 여러분 화이팅 할게요.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.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주말 잘 보내세요. 안녕. 따봉.